많은 유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네. 트렌드라고 불러도 네, 트렌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요즘에 탄케팅이라 그래. 탄케팅. 아~ 티켓팅처럼 어렵다고. 대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아직도 한 2만 명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탄핵 국민 동의 청원. 이 6월 20일이 시작됐는데요.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 좀 어느 정도 모였죠? 지금 90 아까 100만 명 가까워지는 네, 7월 2일 기준으로 100만 명 가까워지고 네. 있는데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민심의 표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는 게요. 탄핵 청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윤석열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때문이다라면서 이런 내용으로 일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원을 제기한 촛불 행동이라든지 그동안 2년 가까이 들어온 탄핵 촛불에 대해서는 아주 보도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집요할 정도로 보도를 피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촛불이라든지 탄핵 촛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청원이 만들어진 게 촛불의 영향이 큰데요.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과하게 보도를 했어요. 데모하는 걸. 그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한 50명 모여서 데모해도 크게 나 맨날. 부럽다. 근데 그 왜 그렇게 매일 데모한 걸 보도했을까. 마녀 사냥하려고. 죽이려고. 네. 작용으로 몰아서. 오히려. 난동 부린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건 매일같이 데모하고 이거 이 학생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보도를 착착 하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데모하고 전이가 무조건. 무조건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나 TV에 나와요. 와, 큰일 이제 나, 잘못한 것처럼. 막 화염병 녹이는 장면 뭐 이런 거 경찰 때리는 장면 이런 것만 이제 주로 찍어서.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폭력적인 시위 뭐 이러면서 뭐 아주 악담을 했죠. 네. 그거를 보면 결국 탄압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고 보도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촛불항쟁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사람들이 시작했잖아요. 왜 보도를 안 할까요? 고립시키기 위해서입니까? 탄압을 할 거리가 없나 보다. 그치요. 아 그래요? 폭력적인 그러니까 시위가 없어. 아 폭력적이지 않아서. 아니, 폭력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 보여줄수록 이슈가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이걸 방송으로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 국민들이? 너무 동의하죠. 어? 야, 저런 투표가 있었어? 야 그렇죠. 잘하네. 이런 반응을 네. 얻을 거라는 걸 지들도 알고 있는 알죠,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을 욕을 많이 했어요. 80년대에는 좀 과격한 놈들 빨갱이들 폭도, 뭐. 폭도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민들 반응이 별로 안 좋다가 87년 6.25항쟁 정도 돼서야 호응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촛불항쟁은 보도하면 할수록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네. 나도 가고 싶다. 윤석열에 대한 네. 반감이 워낙 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붙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네. 보도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보도하지 말아 저거. 보도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있겠죠. 하고. 네, 쉽게 한 보도하면 키워준다. 저 촛불 행동도 키워주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항쟁도 더 일어날 거다. 크게 네. 폭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지 말라 해서 지금까지 일절 언급을 안 하고 보도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매주 거리에서 시위를 네. 하잖아요. 네. 이거는 아니 이렇게 매주 이 규모가 한 이제 수천 명 규모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작은 규모의 집회가 있어요. 그 집회는 보도가 공중파에 다 나가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대조. 근데 이게 한다고. 규모가 훨씬 큰데도 절대 안 내보내거든요. 의도적인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청원이 하도 유행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 청원 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누가 처음에 그치, 시작을 그치. 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촛불행동 권우혁 대표님이란 말이죠. 권모 씨라고 이제 방송이 계속 나와요. 이번 주 지난주 촛불에 권모 씨 청원인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언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도하고 싶겠어요. 찾아가고 싶지. 근데 단 한 명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 억지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저는 이제 언론에 워낙 이제 기대가 없고 2년 동안 한 번도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론이 영향력이 있지 이거를 잊고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탄핵 청원이 불이 붙기 시작한 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인원을 언론이 받고 그 언론이 또 언론을 받고 하면서 지금 완전 튄 거잖아요. 네. 청원은 보도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보도를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의도가 근데 모두가 보도를 하니까 하는 건가? 그렇다고 봐야죠. 네.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어차피 한 군데가 했어. 그러면은 거기가 잘 나가. 기사 돈이라도 벌자. 그러면 딴 데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인원이 많이 나와야겠네요. 네, 많이 보도를 안 할 수밖에 그렇죠. 안 할 수 없게. 네네. 지금 이 청원을 보는 윤석열의 심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겠죠. 볼까요 이걸? 이걸 보니까
생각도 못했어. 아 대통령실에서 오늘 입장 나왔어요. 아, 그래, 대통령실이지 그거는. 아 윤석열은 안 본다. 윤석열이 봤을 거라고. 아 대통령실에서는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윤석열은 안 봤을 것이다. 뭐 봐도 뭔가 반응을 그냥, 한 게 전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할 거예요. 네. 정말 기대 없이.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우린 이겼어 이렇게 네. 생각하는 인간 아니에요. 맞아. 그렇다. 맞아. 뭐가 충격이겠어요. 맞아. 이걸 어느 정도 아 천만이 넘어가도 별로 충격 안 받겠죠. 그렇겠죠. 네. 아마 숫자 개념이 아마 없을 겁니다. 둔가 말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들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백만이 넘어가면은 이게 아주 뭐 국정 기조를 바꾸게 할 거라느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맞는 허튼 소리입니다. 안 봐요. 안 봐. 거리로 나와서 몇 주간 100만 명이 나와 있어도 안 볼 놈이에요 지금. 갑자기 열받네. 지금 열받은 것 같은데. 아 열받아. 이거 왜냐면 그래. 국민들이 너무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늘리려고 2시간씩 대기 타면서 한 명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은 충격을 안 받는데 나머진 받거든요. 아 그렇구나. 윤석열 이외에 나머진 다 받거든요. 네. 지금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 의원들 입에서 탄핵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에 탄자도 안 꺼내요. 오히려 지금 국힘당의 내부 타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온라인 청원이 폭발적인 것에 비해서 촛불 집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이런 건 궁금하더라고요. 왜 촛불 집회에는 나오기 어려워하시는 걸까? 몰라서일까? 아니면 정말 뭐 생활이 어려워서 뭐 아직 때가 아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 청원에 동참하는 지금 숫자로 봤을 때 윤석열에 대한 분노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선 건 확실하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로. 근데 나머지의 요인들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일단 첫 번째가 문제냐면 항쟁 주체가 확실하게 꾸려지지 않았다. 아. 촛불 행동이 그 역할을 사실 네. 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이긴 한데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믿을만한 항쟁 주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 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뭐 이 앞에가 긴데 하여튼 국민운동본부가 꾸려져가지고 그쵸. 거기에 김영삼, 김대중, 네. 제야, 종교, 학생, 전대협까지 싹 다 네.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조금 진보 성향이 있다, 민주 성향이 있다 하는 조직을 다 묶었어요. 네. 그게 출범을 하면서 그게 주체가 돼서 6월 항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 항쟁 주체라고 했을 때 촛불 행동이 조금은 작죠, 규모가. 그렇죠. 연대체, 연합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네. 뭐 사실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다 들어오고 네. 민노총에서부터 뭐 전농에서부터 이런 이제 민중운동 조직들, 촛불 조직들, 시민운동 단체 뭐 다 들어와서 만들어진 조직이 하나가 있다. 발족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네. 그럴 때면 분위기가 확 뜨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이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냐면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 저런 조직까지 만들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나와서 싸우면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이 생기겠죠. 저런 조직을 만들어서 끌어내리고 나면 뭘 하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네. 끌어내리고 나서 그런 이제 비전을 좀 보게 되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게 하나의 요인인데 지금은 항쟁 주체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촉발 요인이 좀 더 있어야 돼요. 강력한 게 하나. 옛날에 4.19 혁명은 김주열 학생이 네. 이 시신으로 발견된 게 촉발력이 됐거든요. 팡 터지는. 뭐 그 선에도 있긴 있었죠. 그 6월 항쟁도 뭐 선거문 사건이니 뭐 있다가 박종철 치사 사건 네.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게 분위기가 불을 확 당겼다가 이한열 열사 터지면서 완전히 터진 거거든요. 박근혜 퇴진 때도 사실 백남기 농민의 네. 타살. 네. 물대포에 의한. 이게 촉발 요인이 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타올랐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런 것들이 터지면 아마 전 민중항쟁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동안 원래는 많은데 사실 많았는데. 많은데 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 도드라지지가 네. 않는 거예요. 네. 딴 때는 별로 없다가 하나가 터지니까 이게 확 사람들이 터지는데 충격을 받고 막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있으니까 네.
지금 석유 시추도 네네네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그런가 그런가 봐 진짜 하나를 띄우려고 할, 이게 커지려고 할 때 다른 걸 띄워서 네. 아니 해고용 수박류 네. 있잖아요. 이거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때 완전 뭐 항쟁이 터질랑 말락하던 시기였거든요. 전국민 네. 분노가 모이면서. 네네네. 네. 근데 사건이 덮여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진짜로 어려워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나와서 싸운다는 엄두를 잘 못 내는 네. 당장 생존 불안에 쫓기다 네. 보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항쟁 주체가 만들어져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싸워서 뒤집어엎고 네. 생계의 문제, 생존 문제도 해결하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들이 그래 2판 4판 뒤집어엎자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떻게든 뭐 취직 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 청원이 너무 좋은 방안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거리에 나가기에는 지금 좀 네.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하니까 이 정도로 열기가 몰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진짜 시작의 씨앗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 그렇죠. 시작이라고 네. 봐야겠네요.